크리스천 영성학교로 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 문제와 삶의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없는 현대교회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전에 어느 자매가 영성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어릴 적에 미국에 이민을 간 고피였는데요. 그녀는 오랫동안 한인교회와 미국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 채널의 설교에서 사탄의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니기 위해서는 사탄의 공격에 대한 설교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영적인 그런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채고 있었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말해주는 목사를 찾아 한국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그 교회에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전교인들을 몰아세워 전도하여서 교회를 채우는 것이 목표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영혼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교회 의자에 교인들로 채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인지 확신도 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교회를 찾아 멀리 태평양을 건너온 자신의 목적이 해결되지 않았음 물론이죠. 이 교회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말은 던졌지만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삶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10년을 다닌 교회를 나와 방황하다가 유튜브에서 영성학교를 발견하고 저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평신도로 교회를 다녔어요. 대형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를 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들은 설교들은 대부분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에 그쳤죠.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아니었어요. 모든 교회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십일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을 넘치도록 드리고 각종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하면서 새벽기도에 나오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판에 박은 레퍼토리가 고장난 레코드처럼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죠. 그러나 평생 교회 바닥을 밟으면서 그런 신앙교육에 길들여왔기 때문에 별다른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게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오랫동안 교회 문화에 익숙해진 중장년들이야 아무리 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하더라도 교회를 떠날 생각이 없지만 청소년들과 젊은 청년들은 말의 성찬뿐인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어린이들과 청년이 더 이상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한국교회는 꽃병에 꽂힌 꽃일 뿐입니다. 지금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며칠 지나면 쓰레기통에 던져질 운명이죠. 적어도 20, 3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는 지금의 20%도 채 남아있지 않을 게 불보듯 화난 일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 뿐 아니라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자꾸의 현실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오늘도 목사들과 교인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 마당을 밟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무능하고 무기력한 현대교회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성령이 함께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교회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거나 현대교회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둘 중에 어느 한쪽도 손을 둘 수 없는 곤혹스러운 모습이 현대교회의 자화상이에요. 현실이 이런데도 자신들에게 성령이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미혹이 심각하죠.
성령과 함께하는 영적인 통로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그런 읍소가 전부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기도는 구름 위에 뜬 빛처럼 신고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또 다른 통로가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현대교회에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분야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고 뜻을 펼치시죠. 그러나 현대교회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는 열심이지만 말씀의 능력을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여 머리에 지식으로 쌓아두는 것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받게 해야겠죠. 그래서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면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대로 살 능력이 생겨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에 무지하기 때문에 무능하고 무력한 믿음으로 종교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겠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요? 당연히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사귀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겠죠.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성령께서 찾아오시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과 교회, 목사와 교인들이 없었던 시절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도 이런 기도를 했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던 경험을 했던 사도들과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에 들어가시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임재를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성령이 오신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3분짜리 영적 기도로 성령이 오셨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만약 성령께서 모든 교인들에게 들어와 계신다면 현대교회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양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겠어요? 이렇게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쇠락해 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나려고 하지 않은 완악한 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을 떠나 쇠잔해지는 현대교회가 회복하고 당신과 가족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